자, 미적분 주요 문항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27번을 아무래도 좀 봐야 되겠죠. 27번이 정답률이 꽤 낮게 나왔던데. 약간의 변주가 들어가서, 곡선의 길이를 읽어야 되는데 절대값이 웬 말이냐? 그래서 요 절대값을 처리하는 게좀 괴로울 순 있는데, 경우 나누면 되잖아요. 몇 가지로 나눠야 되는지는 2의 x승 마이너스 1. x가 0이 될 때, 요게 0이 될 때, 그리고 나누면 되잖아요? x 0 기준이 똑같네, 그죠? x 음수일 때랑 x 양수일 때로 나누면 되겠네요, 이렇게. 나눕시다. 지선수. 음수일 때는 2의 x승 1보다 작잖아요. 그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달고, 2분의 1에 마이너스 2의 x승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1. 여기 잡아주면, 2분의 마이너스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2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는 거 어때요? 좀 별론가요? 이 곡선의 길이 같은 걸 많이 계산해 본 사람들은 눈치를 좀챌 텐데, 현재 얘가 이제 이렇게 생긴 거긴 해. 2분의 1이 붙어 있고,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에다가 플러스 1 플러스 1 2분의 1은 그냥 이렇게 좀 빼줄까요? 이렇게 괜찮죠?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요게 이제 x가 1보다 작을 0보다 작을 때다. x가 0보다 클 때는 뭐가 그래도 2의 x승 마이너스 1이랑 빼기 2의 x승 더하기 1이니까 지워지고 지워져요. 0이야 0. 오, 0은 길이를 어떻게 구하나요? 아니, 상수함수니까 그냥 이렇게 재면 되죠. 이건 곡선의 길이 공식 안 씁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과 이렇게 생긴 녀석을 나누니까 마이너스 ln 4에서 1까지면 마이너스 ln 4부터 0까지는 요걸로. 자, 요걸 계산해서 집어넣을게요. dx. 근데 이거 안 해도 되죠. 상수함수 그래프가 0에서 1까지 그냥 1이잖아, 1. 그냥 뭐 그래도 예의상 이렇게 써볼까요? 0을 적분하면 0 아닌가요? 정말 너무 그러면 안 돼. 상수 0에서 1까지니까 이거 0을 적분하면 여러분 1, 1, 1. 자, 이렇게. 아, 그렇구나. 자, 좋아요. 그래서 0을 적분하는 건 아니죠. 미안, 미안. 0을 적분할 때는 0이 맞고. 자, 에이, 이렇게 쓰는 게 민망하다. 자, 1, 1. 자, 그래프로 치면 아마 이렇게 생겼겠지 뭐. 0에서 그냥 쭉 가는. 그래서 이제 0부터 1까지 적분을 해라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얘는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을 뒤집어서 이렇게 생겨. 1만 공용성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길이 공식으로 구하고 상수. 요 문제인데 요 변주를 잘못본 거지. 자, 여기 미분해서 대입합시다. 루트에 1 플러스 y 프라임 제곱이죠. 루트에 1 더하기 y 프라임은 누구니? y 프라임은 2분의 앞에 마이너스 2x는 그대로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이 녀석이죠. 이거 제곱해주면 4분의가 되고, 제곱이 되지. 그럼 얘는 4분의 2의 2x승 마이너스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x승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다 이제 1을 더하는 거지. 1 더하기 y 프라임이 제곱이니까. 이 과정은 많이 해봤죠, 여러분? 들어가서 4로 들어가면 플러스 2가 되고. 결국 얘가, 2분의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요 녀석의 완전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에잇! 말이 이렇게 길어져.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의 완전 제곱이 되잖아요. 양수 양수들이니까 그대로 나옵니다. 2분의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자, 요 놈을 그대로 넣어서 적분해주면 인테그랄. 자, 요거는 원시함수가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죠. 부 바뀌었어요. 거기다가 누구를 ln에 마이너스 ln의 4랑 0을 대입해주고 플러스 1까지 해주면 되죠. 자, 요게 ln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4분의 1이니까 앞에 게 4분의 1, 뒤에 거 얼마예요? 마이너스에 ln 4가 된단 말이야, 그치? ln 4 이렇게. ln4가 들어가서, 아유, 이게 뭐 셈이 이렇게 복잡해. 2분의. 앞에는 4분의 1, 뒤에 건 4. 이렇게 빼고,
앞에 0이 들어갔을 때 1마이너스 1은 0이니까 그냥 이게 없어요. 0. 분 이렇게 바뀌고 플러스 1. 앞에 게 4분의 15. 4분의 8분의 15. 마이너스 했는데 플러스로 바뀐 8분의 15가 있고 뒤에 건 1이니까 8분의 23이 되겠네요. 계산이 복잡해서 48% 학생들이 틀린 게 아니라 헛한 거지. 허? 절대값이 있는데 곡선의 길이 어떻게 구하지? 여기서 절대값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경우를 나누고 각각의 구간마다 길이를 두 번 계산하면 되겠구나라는 그 단순한 생각. 그것이 절반의 학생이 맞추고 절반의 학생이 못 맞춘 그 기준이었습니다.